좀 갑자기 요리 프로그램인 것 같다, 야. 제주도에서 하는. 나는 일단 소스 만들고 이 튀김을 해야 되니까. 양파를 고루 핍니다. 야, 우리가 근데 그나저나 이게 너랑 나랑 무슨 요리 여행 온 게 아닌 거 알지? 요리 하러 온 거 아니야? 아, 우리 가요제 하는 거잖아. 그럼 걱정을 하지 말라니까. 아니, 걱정을 안 하더라도 좀 알려줘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너도 좀 쉴 땐 쉬어. 아니야. 좀 힌트라도 줘봐. 아까 얘기했잖아. 바다 위에 뭐가 있디? 바다 위에 뭐가 있어? 그런 음악이야. 아, 너 진짜 장난하지 말고서. 네가 음악을 듣게 되는 순간 분명히 나한테 그럴 거야. 너 진짜 적절한 표현이었구나. 어, 야, 잠깐만. 오, 와, 나왔다. 와, 와, 진짜. 아, 이거 제대로구나. 어우. 자, 빨리 먹어봐봐. 아우, 야, 이거 진짜 호화스러운 라면이다. 사치스럽다. 와. 아, 야. 소리가. 일단 그러면 우리가 저기 사장님 맛 평가. 맛 평가를 좀 해주셔야지. 맛 평가. 딱 찍으셔갖고. 맛있네요. 그죠? 입에 넣자마자 바로 나왔으면 나오시는구만. 나도 하나 먹어볼게. 근데 뭔가 좀 질기네요. 여기가 부담이 엄청 간다 이거. 응? 어, 잠깐만. 어. 예. 문어 고유의 맛. 네. 아까 초장 싫어하신다고 하니까. 야, 네 것도 뭐 속 아프긴 마찬가지네. 적당히 잘 익은 것 같은데요? 응. 아, 진짜 예쁘다. 야, 진짜 대수리다. 아, 이런 데가 있다, 이런 데가 있어. 응? 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구만. 아, 그림이다, 그림. 아, 진짜 뭔가 내려놓게 된다. 아. 가사 내용도 딱 그냥 그렇게 할게. 뭔데? 넌 무엇에 미련이 있니? 나? 어. 과거에 대한 미련. 과거에 대한 미련. 너는 이렇게 될 거였는데 너 스스로만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 동창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지. 너는 코미디언 될 줄 알았어. 너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됐어, 그럼. 다 됐어, 이제. 됐어. 가사 끝. 근데 아, 노래라고 하는 거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인 거잖아. 너가 어떠한 얘기를 하고 싶냐가 나는 알고 싶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 음악 작업할 때 있어. 답답한데 우리 저 가갖고 저 캐치볼이나 한번 하자. 그럴까? 어. 걱정하지 마. 아, 걱정 안 해. 그럼 이제부터 진짜 믿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그치? 예. 오성과 한음인데 김씨야. 어.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이번 노래 뭐야? 저길 보라니까. 저런 음악이야, 저런 음악. 너 나 돌아가시는 거 보려고 그러지? 야, 근데 아까 너한테 질문하고 나서 어. 기분이 진짜 날아갈 것 같아. 요쪽 안쪽에 하나 마지막 그 아쉬운 게 있었거든. 어. 가사를 써야 되니까. 근데 네가 그걸 다 얘기해 주니까. 아, 난 미치겠네, 진짜. 끝났어. 난 상쾌한데.
60살 돼서도 너랑 캐치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아유, 아유 야 준아야, 아유, 애는 가출했다는데 들어왔니? 아 재석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재석이에? 아빠가 잔소리 하도 많이 하고 가출했다 그러더라. 작년에 나간 거 아니야? 걔는 저 박명수 아들이고 아, 그때쯤 아들 낳았을 거야. 너네 친구들은 왜 다 그러니?